안녕하세요. 개고양이 동종요법 육아백과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게 급성화농성 염증인 맹립종 다래끼와 만성육아종성 염증인 산립종 다래끼가 생겼을 때 효과가 좋은 동종요법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에 있는 분비선에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성분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자꾸 쌓이거나 알러지나 안구건조증, 기타 안과 질환으로 인해 자주 눈을 비비다 보면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에 감염되어 안검염이 자꾸 재발하고 다래끼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래끼가 생기면 눈이 가렵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각막이 손상되어 각막염이나 각막궤양이 유발되기도 하며 시야를 가려 자꾸 발로 비비다가 자가손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온찜질을 해서 눈꺼풀 분비선에 기름성분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안약이나 안연고를 넣어주고 항생제나 소염제를 장기간 먹이기도 하며 심한 경우 다래끼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효과가 좋은 약물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바로 스테피사그리아, 펄사틸라, 코니움 마큘라툼, 아피스 멜리피카, 세피아, 실리카 같은 동종요법 약물인데요. 스테피사그리아는 다래끼를 치료할 때 첫 번째로 사용할 정도로 다래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고요. 터지거나 화농이 되지 않고 딱딱한 결절로 남는 산립종이라 불리는 자주 재발하는 만성 육아 종성 염증이나 낭종을 가진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동물들은 주로 내안각이나 윗눈꺼풀에 다래끼가 생기고 눈물이 나오는데도 안구 건조증이 있으며 눈가가 갈라지거나 감염되어 가렵고요. 다래끼가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만져도 통증이 심하고 온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억압된 분노와 좌절이 동반된 동물에게 좋습니다. 펄사틸라는 아플 때 자꾸 매달리고 칭얼대며 몸이 뜨거운데도 물을 잘 먹지 않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하고요. 다래끼가 윗눈꺼풀에 주로 재발하고 눈이 붓고 가렵고 화끈거리며 걸쭉하고 누런 눈곱과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이 버터나 크림, 페스트리, 고기와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 다래끼가 자주 생긴다면 이 약물이 좋습니다. 코니움 마큘라툼이 도움이 되는 동물들은 소심하고 우둔하며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여러 사람이나 여러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빛에 예민해서 조금 어둡거나 구석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물은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경화되어 딱딱한 결절로 남는 산립종이라 불리는 자주 재발하는 만성 육아 종성 염증이나 낭종을 부드럽게 만들어 완전히 사라지게 해줍니다. 아피스 멜리피카는 활발하고 분주하고 서투르고 지배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동물에게 적합하고요. 눈꺼풀이 물에 부른 것처럼 부종이 와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피아는 자존심이 강하고 까다롭고 예민하며 공격적인 반려동물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요. 자궁질환이 동반되어 다래끼가 나거나 눈꺼풀이 붉고 가려우며 주로 윗눈꺼풀에 다래끼가 난 동물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카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약한 반려동물에게 좋고요. 고름이 형성된 다래끼에 효과가 가장 좋은 약물로 고름이 형성된 초기에는 고름을 적절히 흡수시키고 말기에는 적절히 배출시켜 치료를 도우며 결절이 남지 않도록 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약물들을 모두 인터넷으로 30시로 구입해 가정에 상비약으로 두셨다가 반려동물이 다래끼가 생겼을 때 양상에 맞는 약물을 하나 선택해 하루에 2번 3알씩 입에서 녹여서 먹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3-4주 이상 먹이셨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다른 동종요법 약물을 찾아 먹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래끼에 도움이 되는 동종요법 약물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